허벅지 프리사이즈 연장 완료 후 재활을 게으르게 하면 생길 수 있는 큰 부작용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빨리 좋은 자세로 못 일어서죠. 두 번째, 키수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있으면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근력, 여기는 활동도, 다음에 체중.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육 힘이 똑같은데 갑자기 체중이 늘어도 관절이 부담을 받고, 근육의 힘이 똑같은데 갑자기 내가 평소 안 하던 무리한 운동을 해도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고, 얘들은 똑같은데 운동을 안 해서 근육 힘이 자꾸 쭉 빠져도 관절이 스트레스 받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근육이 쭉 빠져있는 상태인데 막 열심히 걷기만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얘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재활할 때 특히 초기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요것만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반에는 근육에 집중해야 돼요. 대퇴사두근, 힙 근육. 그래서 얘가 떨어졌던 거를 올리면서 거기에 맞게 걷기도 점점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 이만큼 올라오면 얘도 좀 올라가고. 순서가 얘 올린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